베리의 헬로 토이. 그리고 이건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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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도 모를걸? 펜타스톰 X 지금까지 나온 근황 얼마나 달라졌는지 보러 가볼까? 심슝!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펜타스톰 X 큐브들? 짠! 이 큐브의 주인시계를 찾으시오. 주인시계? 이건 크리스탈! 크리스탈 펜타스톰 X! 그리고 이 두 개는? 이 위에가 조금 더 큰 게 바로 헬로카본 큐브시계 X! 요렇게! 오! 마지막은 펜타스톰 X 오리지널! 슝! 각자 주인을 찾아갔군. 그렇다면 먼저 원조 펜타스톰 X 슝! 오! 그럼 다음에 나온 펜타스톰 X 크리스탈 헬로 카본! 어이, 내가 안 보이잖아. 여기 있어. 마지막 빅큐브와 라이프엑스가 합체할 수 있는 펜타스톰 X 업그레이드 버전 헬로 카본! 오! 펜타스톰 X 새 버전 모두 출동 완료! 뭐가 달라졌나 한번 볼까? 먼저 제일 달라진 펜타스톰 크리스탈 버전. 먼저 펜타스톰 X 크리스탈 버전은 투명하다. 얘는 안 투명하다. UV 램프. 투명함이 보이는 거. 스카이스와트 X도 불빛이 통과된다. 몸통도 불빛이 통과된다. 다리도 불빛이 통과된다. 댄디 X도 에이스 X도 심지어 무기도. 원래 오리지널 펜타스톰 X는 빛이 통과하지 않는다. 완전 불투명. 그런데 펜타스톰 X 라이프 X가 업그레이드 시킨 버전은 날개도 투명하고 이 옆구리 미사일도 살짝 투명해. 이게 가장 큰 차이점. 다음 얼굴. 얘네 둘은 얼굴 똑같은 노란색 왕관과 빨간색 기어 그리고 은색 마스크. 얘도 똑같다. 크리스탈 펜타스톰 X는 은색 왕관, 빨간색 기어 똑같음, 은색 마스크 똑같음, 왕관만 다름. 그리고 셋 다 다른 점. 이 부분이 셋 다 다르게 생겼음. 얘는 회색과 은색. 크리스탈 펜타스톰 X는 얼음색과 은색. 업그레이드 버전 펜타스톰 X는 주황색과 은색. 세 개가 모두 다른 점은 옆구리 미사일. 그리고 아까도 말했듯이 날개. 얘네 둘이 똑같은 점도 있음. 에이스 X와 댄디 X의 물줄기 색깔. 파란색, 여기도 파란색. 짠! 얘는 주황색, 얘도 주황색. 하지만 펜타스톰 X와 업그레이드 펜타스톰 X는 다르다. 얘는 초록색, 얘는 주황색. 돌아! 댄디 앰뷸런스의 물줄기 대포는 노란색, 여기는 파란색. 그리고 펜타스톰 X 업그레이드 버전에 숨겨진 달라진 점. 이건 몰랐을걸? 스카이스와트 X의 다리 색깔이 주황색이다. 원래는 회색이었다. 원래는 회색이지만 얜 크리스탈 버전이라 얼음 색깔이 됐다. 그리고 지금부터 디테일 나갑니다. 가슴팍 빨간색 띠. 얘는 그냥 크리스탈. 얘는 깜장색. 엠블럼 마크 금색. 원래는 노란색이었다. 그리고 원래 오리지널과 업그레이드 버전은 여기가 하얀색 문양이지만 크리스탈 버전은 빨간색 문양이다. 뒷날개를 보자면
원래는 노란색이었던 부분 노란색이 크리스탈 버전부터 금색으로 바뀌었다. 그리고 이건 진짜 아무도 모를걸? 이 둘이 나온 색깔이 조금 다르다. 얘가 더 진하고 얘가 조금 더 밝다. 몰랐지? 얘가 좀 더 밝아. 얘가 좀 더 어둡고. 그리고 등 껍질도 다른 그레이드 버전 빨간색. 원래는 은색. 이렇게 보니까 달라진 게 엄청 많네. 제일 달라진 거는 나는 비큐브와 라이프 X와 합체할 수 있다고. 아하. 휴. 얘 바로 비큐브. 큐브시계 X에다가 짠. 짠. 비큐브와 결합할 수 있음. 다른 애들도 가능한지 해볼까? 오리지널 버전에도? 오! 가능! 크리스탈 버전도? 오! 가능! 원래 내 버전들이라 다 가능하군. 그럼 이건 어떠냐? 라이프 X와 합체하는 펜타스톰 X 업그레이드 버전! 오! 무기가 제일 많이 달라졌음. 그건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내놔! 오! 크리스탈 버전에도? 오! 사이좋게 나눠 끼면 되겠네. 여긴 세니타이저 캐논, 여긴 클로, 펜타스톰 X 3단 변신, 비교하기 성공!